자, 그리고는 정권 교체가 됩니다.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일단 박근혜가 구속되고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했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명박을 잡아야 진짜 우리 역사가 역사를 조금 올려놓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명박 준비는 이미 다 했어요. 이미 다 해서 이명박을 어떻게 수면 위에 올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일단 책입니다. 이명박 추격기. 이 추격기는 제가 이명박의 비자금을 쫓아가는 그냥 그 실패담이에요. 실패담인데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제가 그 다스 수사와 이명박 수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몇 번 검찰청에 이렇게 갔는데 검사들이 이 책의 뒷부분을 그 형광펜으로 칠하고 볼펜으로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원세훈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다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다스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잡는 과정이 많이 있는데 자원외교, 4대강, 그 다음에 방산비리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잡겠다고 하는 저의 수사 지시도 계획도가 아니라 지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 8월 16일에 이렇게 이명박 추격기가 나왔습니다. 8월 16일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명박을 제가 하겠다니까 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 알았어. 그럼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혼자 할게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정권 바뀌자마자 나오면 뭐 보복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희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본 것이 언제였냐면 8월 16일입니다. 8월 15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그 메시지를 던지고 특별히 8월 15일 날 남북 화해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기로 돼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던지고 나서 그럼 내가 던질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김정은이 마구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기가 그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조금 그때 메시지는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때 준비했던 내용들이 지금 천천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 독트린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8월 16일 날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좀 이슈를 만들려고 연예 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승환의 도네신입니다. 세계 최초의 북 OST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퀄리티는 좋아요. 아, 저거는 잊어주세요. 아이, 그만. 자, 그리고는 저수지 게임이 나옵니다. 9월입니다. 다 이게 계획해놨는데 아까 이 돈의 신이 저는 그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이명박 추격기나 이명박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지 않았는데 JTBC에서 돈의 신을 정치부회의에서 잠깐 틀어줬어요. 그래서 얘 댐에 구멍을 그때 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구속된 날 저는 저기 손석희 선배한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는. 이게 돈의 이명박을 제대로 받아준 유일한 거의 첫 번째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수지 게임이 나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책과 노래와 다큐멘터리로 일단 기본적으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